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8일 오후 6시입니다. 잘쓴 글을 흔히 명문이라고 합니다. 명문에 대한 개념 규정이 다르겠죠. 문학적으로 감동을 주는 것도 명문이고 현상 분석을 잘한 것도 명문인데 이 정치나 사회 분야에서 저는 최고의 명문은 현재나 과거를 분석한 글이 아니고 미래를 전망하는 글이 적중했을 때, 즉 예견력이 있을 때 그게 저는 명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한 분석은 사실은 부지런하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분석해 가지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최근에 이준석 사태에 대해서 가장 잘쓴 글은 뭐냐? 요새 뭐 수많은 분석, 사설, 그리고 페이스북 글이 막 쏟아지는데 저는 단연 가장 잘쓴 글은 지난 7월 6일 최보식의 언론에 실린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의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이병태의 직격, 이준석 사태의 불길한 조짐, 다시 보수 정권 몰락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저쪽은 전과 사범도 정치 자산으로 보호하는데 이쪽은 증명되지도 않은 혐의만 갖고 자기 편을 내치고 적으로 돌려도 좋을 만큼 여유 있는 정치 지형이란 말인가라는 이 설명이 붙어 있는 글입니다. 이걸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느낌이 들고 그 예측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목을 새삼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준석의 혐의에 대해 조심스러운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이 혐의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공평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 사안이 수사에 의해 또는 검증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맞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로 선택된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이준석은 당원이 뽑은 당대표다. 그런데 의심스러운 혐의만 갖고 정치적 사형 선고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의 일반 원칙에 반한다. 그런데 이 글이 나오면 그 다음날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징계를 국민의힘이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병태 교수는 이 사안의 본질이 이준석 사태라고 할까요? 이준석을 둔 공방전의 본질이 세대 간의 문화전쟁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상납 때문이 아니라 이준석의 선거 기간 중의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 버르장머리 없는 태도, 안하무인인 태도를 근거로 그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주장은 조선일보 등 보수신문의 댓글을 보면 자주 보이는 주장이다. 내 가치관과 다르다고 선거로 선출된 대표를 끌어내리라는 홍위병식 주장도 황당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우리 사회의 세대 간 문화전쟁의 모습이 보인다. 성리학적 세계관으로 토론 중에 너 나이가 몇이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하는 그 나이가 벼슬인 가치관이다. 나이가 벼슬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30대 당대표를 당대표로 대우해야 되는데 30대 후반이라고 하면서 버르장머리 없다, 사가지 없다. 이런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분석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이준석의 당선 직후부터 그 나이에 뭘 알겠느냐는 얼라 나이만으로도 이준석을 못마땅해 한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거침없는 행동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실버 침묵의 세대와 MZ 세대와의 문화적 갈등의 양상이다. 문제는 실버 침묵의 고령층의 그 문화가 과거 야당 시절의 보수당을 젊은이들이나 40대가
꼴떡보기싫어 한다는 것이다. 이준석은 이전의 한국 정치사에서 볼수 없었던 거대 정당의 당대표이고 정치인이다. 그의 MZ세대적 태도가 보수당이 민주당보다 젊어 보이고 솔직해 보이고 덜 기득권적으로 보이고 어필해 왔다는 것을 이 고리타분한 노인들은 인정을 도저히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5선인데 하고 나선 다선 의원들도 갖고 있는 태도다. 이거 듣고 상당히 기분이 나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이런 이병태 교수의 관점에 대해서 화가 나실 것 같은데 조금 더 참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박근혜 보수 정권이 망한 이유 중 하나가 청년들을 외면하고 신진 세력의 영입에 실패한 것도 한 원인이다. 나는 탄핵으로 망하고 연패를 거듭하는 한국당의 혁신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나는 그때 혁신위원장인 김용태 전 의원에게 이렇게 무기력하고 외면받는 정당에서 왜 과거처럼 40대 기수론이라도 내걸고, 아니 세월은 갔으니 50대 기수론이라도 내걸고 다음 세대가 치고 나가지 않는가 하고 질문한 적이 있다. 놀랍게도 그때 한국당은 비례대표 여성 의원 빼고는 40대도 없고 50대 초반인 김용태 의원이 세 번째 젊은 의원이라는 것이다. 이전의 삼김씨와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사람들을 리사이클링하고 신진 정치 세력 영입을 하지 않았다. 그게 보수 정권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조롱당하고 외면받는 이유가 아니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보수 정권은 왜 탄핵되었는가?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시작은 2016년 옥쇄를 들고 나르샤의 사태가 벌어졌던 총선 실패에서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당시 현재의 권력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대권을 잡을 틀을 마련하려는 김무성 대표, 그와 연합하고 있던 유승민을 인정하지 않고 그 세력을 발본색원하려고 들었다. 이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적나라한 대립이었다. 결국 한국당은 크게 이길 수밖에 없던 총선을 말아먹었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던 오만한 행태는 국민의당 안철수의 부상과 야당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원한이 쌓인 김무성, 유승민 등 상당수 여당 의원들이 탄핵에 동참하면서 보수 정권의 비극적 몰락은 확정되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준석에 대한 계속적인 공격이 윤석열 대통령과 무관한 해프닝일까? 윤 대통령과 무관한 윤핵관들의 장난질이든 윤석열 대통령의 무관심 때문이든 그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여당과 정권의 지지율이 속락하는데 대통령이 이걸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크지 않다. 누가 뭐래도 지금 여당은 윤석열의 당이고 정권의 버팀목이다. 이제 당선되고 자기 정치하는 이준석이 꼴보기 싫어서 윤핵관을 내세워 이준석을 토사구팽하는 것이라면은 김무성 대 박근혜의 신구 권력의 대립의 반복일 뿐이다. 요게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때는 아직 이병태 교수가 이 글을 쓸 때는 이른바 그 내부 총질 당대표 문자가 공개되기 전입니다. 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징계하는 이런 움직임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라고 봐야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2016년에 박근혜와 김무성 관계와 비슷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을 시켜서 이준석을 몰아내려고 한다 하는 그 구도가 뭐 확실히 졌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2016년의 박근혜 대 김무성 구도와 지금의 윤석열 대 이준석의 구도가 겹치고 말았다는 이야기인데 요 점이 이병태 교수가 이 글을 잘 썼다는 겁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견했다는 거죠. 그런데 김무성, 유승민도 박근혜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본인들이 토사구팽 당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것이 탄핵 찬성의 심리적 기저였을 것이다. 이준석을 토사구팽하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 이준석은 그저 조용히 사라질까? 그는 당대표를 하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는 먹던 샘물에 침을 뱉으며 윤석열 정부와 보수 정당을 흔들며 자신의 살아갈 공간을 마련할 것이다. 수재인 그가 정치라는 인생의 목표를 잡고 십수년을 살아왔는데 그저 죄송합니다. 조용히 살겠습니다. 하고 퇴진할 것이라고 믿는가? 여기도 지금 이준석의 행태를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이병태 교수가. 나는 정치를 개인에 대한 충성과 배신으로 판단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것이야말로 승리학적, 봉건적 세계관이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툭하면 김무성, 유승민을 배신자라고 한다. 본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보는 아마 노년층은 별로 없을 겁니다. 무조건 김무성, 유승민은 배신자라고 하는데, 김무성, 유승민 입장에서는 박근혜를 배신자로 본다 하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이병태 교수의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진짜 위험한 배신은 권력자가 하는 배신이다. 자신의 권력을 세우는데 공신들은 권력을 잡고 나서 위협 요인으로 간주해서 숙청하는 배신은 역사적으로 많은 후환을 잉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와 유사한 실수를 했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같은 실수를 권력의 독과점을 즐기려는 윤핵관들을 내세워서 차도살인을 하는 것은 아닐까? 차도살인은 남의 칼을 빌려서 찌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이 보수 정권의 앞날은 매우 험난할 것이다. 이건 뭐냐? 이 일련의 사태에서 진짜 배신은 누구냐? 많은 윤석열 팬클럽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준석이가 진짜 배신자냐? 아니면은 권력자인 윤석열이 배신자냐? 하는 아주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진짜 배신자는 누구냐? 이병태 교수가 던지는 이 화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준석은 지금 윤석열이 배신자라고 생각할 것이고, 이준석을 지지하는 상당수 국민들이 윤석열이 배신자다. 윤석열이 보수 세력을 분열시키고 있다. 문재인은 좌와 우를 분열시켰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윤석열은 보수를 분열시키고 있다. 그것도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권성동을 앞세워가지고 이준석을 몰아내므로서 국민의힘도 분열시키고 보수 전체를 분열시켜가지고 지금 보수 세력 안에서 이준석 편과 윤석열 편으로 나눠져 버렸다. 자기 편과 남의 편을 분열시키는 것은 그것은 계급투쟁론자들이 하는 고전적 전략 전술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편을 분열시키느냐? 이건 바로 2016년의 교훈, 즉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분열시켜서 결국은 탄핵의 수렁에 빠졌던 그것의 재판이 아니냐 하는 화두입니다. 여러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태에서 누가 배신자냐? 윤석열이 배신자냐? 이준석이 배신자냐? 이병태 교수는 진짜 위험한 배신은 권력자가 하는 배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분열주의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배신자다. 하고 있는 게 그거다라고 하면은 이 사태의 끝은,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사태의 끝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유사한 것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전망을 품고 있는 화두인 것입니다. 이 글은 7월 6일, 지난 7월 6일 접오식의 언론에 실렸던 글입니다. 감사합니다.